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드로잉을 해볼 거예요. 펜과 수채화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채색하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오늘 그림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로 살짝 설명하고, 짧게 보고 바로 해설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연필 스케치를 살짝 하고 있죠? 그리고 지우개를 좀 털어냈고, 그러고 그 위에 펜을 쓰시면 돼요. 바로 쓰셔도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하고, 그 다음에 펜을 쓰는 겁니다. 선종 씨 아주 열심히 들어와서 매일 보니까 끝내줍니다. 자, 오늘 준비할 재료가 뭐냐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예요. 0.05, 0.1, 0.3 스프레이 다쓴 거에다 그냥 물 담아놓은 건데, 그냥 일반적인 분무기 쓰셔도 돼요. 이걸로 이렇게 칙칙 뿌려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그릴 사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풍경에는 그릴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잘 그릴 수 있나,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난감하죠. 그래서 풍경은 주의할 점들 한두 개만 조심하시면 크게 틀릴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나무가 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풍경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 지평선이 되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바퀴를 하면 여러분들 자꾸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수직으로 타원이 되게 납작하게 거주시면 돼요. 스케치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일러드릴게요. 자, 지평선의 위치를 봐야죠. 도화지에서 가운데쯤 있어요. 여기다 꼭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서 길이 있다 그랬죠? 이 위치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납작하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다가 앞으로 훅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나무 한번 보죠. 요거는 앞쪽에서 자라있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는 얘보다 뒤에서 자라있는 거니까 이쪽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면서 바로 해설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스케치하는 것부터, 자, 이거 조금 진해지면 설명해 줄게요. 바퀴도 그리고,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 요거를 다시 사진을 보고 일러 드릴게요. 여기 번호판이 있어요. 자, 이러면 디테일까지 다 스케치 된것 같아요. 이제 펜 쓰는 요령 한번 살짝 보자고요. 여기 종이를 한번 보시면 둥근 느낌이 들죠? 납작하게 하면 당연히 납작해 보이죠. 자, 납작한 거를 계속 겹쳐서 이렇게 거주면 이것도 또 둥그러지겠죠. 쓰기 나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펜으로 그리는 과정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 위에 이제부터 채색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색은 지금 즉석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재료를 크게 보죠, 재료를. 그래서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좀 보셔야 도움이 될 테니까 하늘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하늘. 자, 하늘을 일단 물칠을 할 거예요. 물을 붓에 흥건하게 묻혀서 쭉 하늘 부분에. 자, 이 펜은 굳으면 코팅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분히 굳어 있으니까 물칠해도 안 번져요. 물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돌려보면서 반짝이는 거를 잘 살펴보라고 했죠. 지금 느껴지죠? 그리고 이거를 물기를 좀 충분히 해서 잘 번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듬성듬성 지나가면 이게 구름도 되고 하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나무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얗게 남겨놓은 부분은 이거 다 구름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멀리 흘러가는 구름도 되고 그래요. 자, 더 진한 색이 필요하다 그럼 물감 조금 더 하셔서 조금 더 진한 농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셔서 기울여 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모여요. 나무를 칠해봅시다. 나무를 칠할 때 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무는 녹색이죠. 근데 그냥 녹색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요 부분은 하늘하고 맞닿아 있죠. 얘는 하늘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하늘색 분위기를 가지고 그거로 칠해줘야 하늘과 어울리면서 나뭇잎의 색이 예뻐 보여요. 잘 어울리죠.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자동차 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잘못 묻었을 때 빨리 칠해서 휴지를 누르면 빠져요. 아주 진한데 여기를 넣어줘야 이 자동차가 정말 단단해지면서 이 금속성의 재질도 잘 나타나고 시원시원해져요.